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건강백세를 잡아라.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 박사입니다. 중소상인 및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사례와 성공 노하우와 재미난 건강을 사례로 풀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인데요.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게다가 또 휴가철이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하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멀리 경북 상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상주 성결산 농장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시는 고덕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 오늘 뭐 대부대가 왔습니다. 온 가족이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이따 가족 소개는 또 이따 하려고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상주에서 온 고덕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 이신가요? 예. 예. 우리 저 가운데 있는 이 학생은 누굴까요? 예. 손주입니다. 아, 손주군요. 예, 예. 오늘 가족이 다 오셔서 더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보니까 뭐 굉장히 제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핏 봐도 복분자, 상주 복분자인데 이거를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예, 예. 건가요? 예, 예, 예. 제가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주.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저 청도라는 지역에 갔다 오다가 상주를 지나오는데, 아, 상주 했더니, 복분자로도 유명하군요, 거기가. 네, 거기도 아주 복분자가 유명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뭐랄까요. 지금 이 제품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를 직접 생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 농장을, 뭐, 직접 규모, 그 넓은 규모를 직접 재배를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드실 텐데, 뭐, 농민이 잘 돼야, 국민도 건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법인데, 요즘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네, 이 복분자는 생각보다 농사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그 힘든 건데요. 예. 그래도 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니, 제가 뭐 복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느낌? 예. 뭐 그런 누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실 텐데 이렇게 뭐 많고 많은 제품 중에 복분자를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뭐 복분자에 대한 사연이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아, 이 복분자는요, 제가 그, 굉장히 그, 신거나 뭐, 이런 걸 먹기 싫어하는데, 이게 또, 복분자 그, 하고 그, 가미를 해서 만든 호소나, 예. 또 뭐, 술을 좀 약간 가미해서 만든 호소, 저기 술이나 와인이나, 예. 이런 걸 먹어보니까 조금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예. 뭐, 열심히 짓고 이래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원래 이렇게 저 직업이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이셨나요? 아니요, 제가 여기 상주에 온 지가 그 한 9년째, 한 10여 년 다 돼가는데, 예, 예. 저도 이 서울 송파구에서 살았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럼 지금 귀촌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귀촌하신 지가 지금 9년 되셨다고? 예. 그럼 9년 전에는 서울에서 평범한 사업을 하셨던 뭐 사업가이신가요? 네, 아니 제가 그 조그맣게 철거 사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철거 사업을 서울에서 하시던 분이 9년 전에 무슨 복분자의 매력에 빠지셔서 이렇게 귀촌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거대한 대한민국의 거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농사를 짓고 계신지 우리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충 그 우리가 어떠한 규모를 얘기할 때 몇 평이냐 이렇게 대충 물어보는데 몇 평 정도 되십니까? 평으로 치면다면 저희가 그 요게 하는 게 한 복분자로서는 한 12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복분자로. 그럼 복분자 이외에 다른 제품도 있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로니아를 뭐 한 4,500평 하고 있고요.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밤나무. 밤? 밤. 예, 예, 예.
밤나무라고 그 인터넷에 그 보시면 대명 왕밤이라고 있습니다. 대명 왕밤. 네. 굉장히 큰 걸로. 예, 예, 예. 예. 그거를 한 1000규가량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추석 때쯤 되면은 이제 밤이 수박들. 예, 예, 예. 또 뭐 다른 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산을 길을 내면서. 예. 그 나무를 그 이렇게 나무가지고 예. 나무 나무 예 참나무를 공모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표고버섯 예예 아 표고버섯 예 그게 참 이쁩니다 뭐. 아 그렇군요 예 그 그러면은 약 다 합치면 한 2만 평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주로는 그러는데 예예. 이제 뭐 좀 개발 못하는 지역이 있고 예예 뭐 이 임야는 8구능선 이상은 예. 개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2만 평이 2만 평이지.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상상하기도 힘든 땅의 이 규모인데 예. 그 넓은 땅에다가 뭐 복분자라든지 아로니아 아까 예. 말씀하신 밤이라든지 예. 뭐 취나물 뭐 호구버섯 예. 아까 얼핏 들으니까 산양산인가 예. 하신다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주로 산삼, 예. 산양삼 그거를 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계절 따라 제품이 조금씩 다른가요? 아니면 뭐 다니는 제품으로 그렇지? 저희가 이제 그 주 목적은 예. 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 이날 이때까지 지금 9년간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체험장이요? 네. 예. 예. 그 이제 첫해 이제 봄에는 치나무라고 두릅. 아 예. 예. 그리고 개두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예. 은나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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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를 채취하는 체험장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표고버섯이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복분자. 아, 그러면 그 넓은 땅에서 계절에 따라 계속 그렇죠. 예. 예. 정말 그러면 하루도 쉬실 날이 없겠어요. 쉬는 날은 없는데 이거를 저희는 그 농약 사용은 절대 안 합니다. 아 무농약으로. 예. 농약 사용은 안 하고. 일부 제품은 무농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풀하고 같이 살아야. 그렇죠. 얘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더 강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예, 어울리. 예. 그래서 이제 풀 제거 작업은 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두릅이나 취나물 이런 데서는 풀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야, 그 경북 산주에 있는 그 야산에서 넓은 2만 평이나 되는 산에서 재배하시는 여러 가지 농사짓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네. 굉장히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수입 농산물이다 뭐다 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높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신토부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뭐 바람직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제품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절상으로는 지금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계절? 지금은 이제 이 아로니아 요 제품이 아, 요거, 예, 예, 예. 예. 요 제품이 지금 현재 지금 막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로니아 혹시 뭐 레시피라도 있을까요? 뭐 먹는 방법?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드시는 분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먹어본 결과가 뭐 제가 많이 섭취는 안 해봤는데 네. 눈에 초점이 약간 흐리신 분 예. 이런 분들이 드시면 초점이 확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아, 결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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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정맥류 예.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좀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고 예, 예, 예. 또 심지어는 뭐 눈가에 주름이 만병통치약이군요. 네, 주름이 없어진다 예.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그건 뭐 제가 전문가니까 원래 이제 이 아로니아라든지 복분자나 아니면은 블루베리 제품에는 사실 여러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렇죠. 네, 제품도 네. 들어있고 성분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네. 활성산소를 잡아준다라는 제품을 널리 알려져 있고 뭐 피로도 물론 해줄 수 있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뭐 좋다 이렇게 뭐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제품이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분자라든지 아로니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인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질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민들이 드실 때는 100% 원액을 드신다면 건강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물이랑 희석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리에 넣어서 이렇게 레시피를 달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로니아 이 수확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뭐 체험도 얘기했는데 예. 뭐 우리가 가서 이거 직접 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직접 그 저희 그 이 농장에 오시면 네네. 뭐 요게 경매가가 예를 들어서 예. 시중에 내는 경매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체험을 하셔가지고 예. 뭐 1,000원 또는 1,010원 정도 예. 저희가 그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상인들이 이제 사가시는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우리도 뭐 어차피 체험장에 하실 것 같으면 네. 우리도 할 것 같고 뭐 오시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제가 공급을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체험장의 규모도 좀 커야 되겠죠. 지역 단위로 오거나, 우리가 흔한 말로 뭐 관광버스 한 대. 아, 그러 오시면 더 좋죠. 아, 예. 아, 그렇게도 지금 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도 사 먹을 수 있지만 예. 자기가 직접 물론 이제 농사는 다 저어놓으신 거지만 자기가 직접 수확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먹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무엇보다도 더 믿음이 가고 네. 더 이 제품에 대해 제품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요. 뭐랄까 지금 그러면은 무슨 신청을 뭐 따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선착순으로 몇 명만 하는 겁니까? 선착순은 아니고요. 예. 항상 와서 체험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네. 연락만 드리면 예, 예, 예. 예약을 하고 그렇죠. 체험할 수 있다. 또 이제 이 아로니아를 또 드시면 이제 뭐 체험하러 오셨다 그러면 복분자 우리가 아, 네. 있어 이제 그런 것도 맛도 보시고 그렇죠. 다른 예, 제품이랑 예, 같이. 예. 그러면 체험도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다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워낙 넓은 평수이시니까 예. 예. 아로니아 나오는 철에는 아로니아 체험하고 예. 예. 뭐 다른 주름 나온 계절에는 그렇죠. 체험도 그렇죠. 하고 예. 시기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품이 뭔가요? 아무래도 나물 종류일까요?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산양삼입니다. 산양삼. 예. 산양삼은 예. 사시사철 이게 취득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때 봄에 초창기에 오시면은 요 산양삼 맛을 보시면은 예, 예. 진짜 아 이래서 산양삼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느끼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 소비자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양삼이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이다, 홍삼이다, 산삼이다 이러면 되는데. 산양삼은 뭘까 하신 분인데 산양삼이 뭡니까? 산양삼은 예. 이 씨를 뿌린다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를 맡은 모종이 있습니다. 1년간 예. 이제 키워서 그걸 이제 다시 이식을 해서 예. 산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산에 재배를 하는 게 예. 산에 재배를 하면 오늘 심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아. 그 안에는 안 가요. 왜냐면 풀이 나든 네. 지가 알아서 죽든 네. 그거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채취할 때 이제 가서 이제 들여다 보면 산양삼이 제일 먼저 풀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산양삼이 그리고 또 풀보다 먼저 죽는 이제 쉬는 게 산양삼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쉬는 거죠. 내년 중에서 그럼 그게 그 기간을 5년이 지나야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5년에 가야 제일 그 약효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5년 근서부터 파는데 저희가 뿌리당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뿌리당. 오, 근데 의외로 가격이 좀 싸네요. 착한 가격 같은데. 우리 식구들이 예, 예. 저기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사냥삼이 6년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5년 안에 다 팔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시면 체험장에 직접 오시면 첫째 이제 캐서 맛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양삼이 제일 먼저 나고 그 다음 남은 게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두루가고 시나몬이죠. 두루가고 네, 시나몬. 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루가고 시나몬은 다 잘 아실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시 그 취나물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취나물. 취나물은 자연 취나물하고 재배용 취나물이 있는데, 그 자연 취나물 같은 경우는 진짜 오시면은 맛이 그 향이 아주 촉촉하게 갑니다. 예. 그 향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산양삼이 그때 오시면 그 이제 한 뿌리를 드시면 아무것도 안 드셨을 때 그 한 뿌리를 드시면 아주 종일 그 향이 올라옵니다. 향이.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그 악조건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굉장히 향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양산이고, 그 다음에 취나물하고 트로. 그 다음 또 어떤 제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가 나오죠. 아, 복분자. 복분자 나오기 전에 버섯. 버섯. 표고버섯. 예, 표고버섯. 본표고버섯이 나오는데, 이제 본표고버섯은 뭐 저희가 이제 오셔서 뭐 채취를 하시면 또 뭐 서비스 같아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농민들이 체험을 오시면 저 우리 도시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체험을 가시면은 복분자라든지 무슨 아로니아, 산양산, 표고버섯, 밤, 뭐 두릅, 취나물 이러한 제품들을 직접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생산도 가능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사갈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농에서 기촌에서 분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패턴만 잘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기능을 하셔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덕채 사장님의 이러한 경우를 많은 분들이 기촌 기능 하시기 전에 이렇게 교육도 좀 받으시고 정보를 좀 습하신 다음에 기농 기촌을 하시면은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꼬마가 딱 눈에 띄는데 우리 꼬마 우리 저 소개 좀 한번 부탁할까요? 네, 어디 학교에 다니는 누구입니까요? 연동초등학교 2학년 음영진입니다. 아, 우리 음영진. 그러면 할아버지시죠? 그럼 옆에 계신 분이? 네. 네, 그럼 손자일 텐데. 자, 우리 그 명진이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실 때 뭐 어떠한 일을 도와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 이럴 때 좀 도와줬어요.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뭐 심부름도 해드리고 그러세요? 네. 네. 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피곤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춤도 춰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런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 네, 앞으로 더욱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또 농사도 지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앞으로도 그런 일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는 것 중에 뭐 먹어본 거 맛있는 거 뭐 하나 있을까요?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없어요. 아마 먹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더 건강하게 더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장래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윤진이? 태권도 관장님. 와, 태권도 관장님. 지금 태권도 하고 있으세요? 네. 무슨 띠예요? 품띠요. 품띠 1품? 2품? 1품. 1품. 고려 품새 잘해요? 저 여기 있는 이 사회자도 옛날에 태권도 관장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명준이 보니까 훌륭한 태권도 관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두 분한테 효도도 좀 잘하고 신부름 좀 더더욱 잘하세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 방송국에 오니까 어때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명준이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근데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아침에 올라오고 힘들었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편으로 오셨나요? 어떻게? 예, 버스로. 아이고. 지금 또 저 휴가철이어서 올라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한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농사를 2만 평이나 지으시면서 뭐랄까 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기촌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하시거나,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시골로 나타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적응을 하셨겠지만. 네. 저도 뭐 처음에는 안 좋았죠. 좀 버티다가. 네. 그럼 지금 내려와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 뭐 내려가서 사니까 편안하고 공기도 좋고. 그렇죠. 근데 농사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또 이렇게 먹거리를 직거래를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죠. 좀 힘들고 그래도 재밌고 재밌어요. 그래도 가끔 도시 생활이 그립거나 뭐 올라가십시다 막 이렇게 떼쓰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도 와서 보니까 네. 도시에서는 이제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제는 바뀌었군요. 예, 네, 공기도 이제, 좋고 진짜. 네, 대부분 이제 가기를 불편해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문화 생활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도시보다는 불편하니까 또 친구들하고의 어떠한 단절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안방마님의 역할을 더 하시면서 아니, 시골에도요 요새는 뭐 차가 있으니까 아, 예. 다 되고 뭐 문화 생활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음악회도 열리고 뭐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작물마다 다 작물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모임이 많아요. 아까 제가 그 예. 방송 전에 우리 사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다 보니까 옛날에 좀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돼서 농사를 지으시고 본인이 직접 지은 이런 농산물을 드시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상태이셔서 그런가요? 예, 지금 뭐 도시에 살 때는 몸이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 내려가 살니까 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예. 일을 또 이렇게 보면서 하려니까 아플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도 좋은 거를 많이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산양삼 산양삼이 진짜 좋아요. 산양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삼양삼이 진짜 좋은 것 같고 또 저희 산에서 자연삼이 또 나와요. 예. 우리가 안 심은 거 산삼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삼양삼은 늘 이렇게 접하고 먹으니까 좋고 또 그것도 어쩌다 한 뿌리씩 먹으니까 진짜 좋고 관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자들 관절이 예. 안 좋잖아요. 저. 아니 오히려 기촌을 가실 때 말리기도 하시고 버티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예. 도시에 올라오는 게 싫을 정도로 거기 완전 적응을 하셔서 정신이 없어요. 막 차들이 너무 많고 예, 예, 예. 벌써 공기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예. 저도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농사를 짓는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뭐랄까요 사실 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던 시대에 도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원적인 이런 그림을 그리워해서 시골로 가고 싶은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예, 진짜 좋아요. 뭐 왜 예. 서울에 살면 뭐 도시에 예. 살면 그렇죠. 뭐 예. 은행을 가야 되고 예. 뭐 그런 거 카드니 뭐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가서 하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예. 또 우리 뭐 그렇죠. 우리 뭐 여유있게 살아요. 뭐. 맨날 예.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사실 선뜻, 야, 가자 해서 가기가 너무 불편하기도 예. 하고. 근데 두 분은 아예 이렇게 정말 실행에 옮기셔서 성공하신 케이스인데, 서울에 사시는데, 그러면 원래 상주가 고향이셔서 별로 기촌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고지가 있고. 연고지는 없고요. 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요? 예, 우연히 가다가, 이제, 그, 이제, 우리 지인인지 얘기해서 그 땅을 사게 됐는데, 아, 예. 이제 동네 사람들은 또 그 땅을 사서 뭐 예.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우려 섞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뭐 꾸준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획이 거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계산을 몇 년간에 해서 이제 하니까 아 이제 우리는 이제 체험형으로 발길을 이제 돌려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작물을 심고 예, 예. 또 우리는 이제 뭐냐면 지금 하도 농약들을 많이 치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농약을 안 치자. 뭐 수확이 좀 덜 되면 어떠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밟은 지가 이제 한 4, 5년 됐습니다. 사실 그 사냥산도 그렇지만 이 뿌리 음식, 뿌리 농작물이 사실 농약을 안 칠래야 안 칠 수 없는 또 예,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이 좀 났으면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계신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지지를 하는 편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만큼을 꾸무실 때까지는 뭐 성공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것 같고 뭐 잘못하셔서 실패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초창기에는? 아우 말씀하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흑염소를 흑염소요? 네, 흑염소를 470마리를 와 사다 방목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이제 반절은 이제 막고 반절은 이제 그 매실나무를 650줄을 심었는데 예. 아니 그해 한 1톤을 땄어요 매실을. 매실을.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내년에 한 10톤 따겠다. 네. 그랬더니 아우 여보 매실나무 다 캐버리세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우 나는 10톤 타니까 기분이 좋은데 이 친구는 뭐 힘들다고 해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놔뒀는데 염소공께서 다 튀어나와가지고. 아. 아 이분들이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알아서 다 그걸 제거하셨군요. 네, 한 달 만에 아주 싹 그냥 매실을 먹은 염소라니요. 이 염소를 잡아먹어야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산에 그 이 사냥산이요 네. 이 꼭 되는 지역에서만 됩니다. 아, 지역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염소를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다 남의 이게 이제 밖에 나가서 꼭 또 이 사고를 치고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부살 무책임을 받습니다. 국내 주민한테 부살이 오래간만에 부살. 그래가지고서 이제 염소를 처분을 하고 이제 산에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그 흔히 말하는 그 산삼이라는 게 예. 이렇게 이제 한 5개 6부위씩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한 예. 50m 간격으로 예. 그 골짜기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아까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관절이 있어가지고 거기 산에 못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아... 그래 이제 산삼이 내가 발견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어디냐고 자꾸 와서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뿌리를 이제 캐다 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건 먹고는 효능을 못 봤는데 두 번째 또 캐다 주고 세 뿌리 딱 먹고는 그 산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아 이렇게 강하구나. 예. 아, 예. 영험한 그 사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 뿌리 이렇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한 뿌리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진짜 제가 한 뿌리 먹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그 표고나무 한 2,000개 되는 거를 한겨울에 그걸 다 어깨에다 매다 달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 2만 평이나 되는 곳을 네. 농사를 치시면 단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기계화가 되니까 그건 없어요. 아. 그걸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작업이 아니라 네. 이제 수작업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복분자 딸 때만 사람을 쓰고 네, 네, 네. 그 외에는 뭐 거의 그 둘이 다 관리를 네, 네. 관리하는데 이제 정부 보조가 그게 이제 그 2만 평을 맞는 울타리 철철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한양산 자꾸 절도 사건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염수가 범인이겠구나. 염수를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자연삼이 그게 한 80뿌리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주인도 좀 주고 제가 일부는 좀 팔아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그 간혹 뉴스를 보면 정말 1년 동안 농사를 잘 져서 수확기가 됐을 때 그 무슨 뭐 멧돼지라든지 무슨 뭐 산에 사는 동물들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망친다든지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아, 3대째 짜는 사람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 고라니요. 고라니? 예. 하지만 고라니가 몇 종이 보호동물로 그걸 함부로 잡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게 고분께서 아주 그분께서 아주 두룩 있잖아요, 두룩. 예, 아, 두룩. 숨만 나오면 뛰어먹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좀 이 골고루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오토메라는 거 있죠? 예.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를 그 한 50주 심어서 이제 시험하시면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 따잡수시라고 목마르시면 그 심어놨더니 그분께서 싹 따가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 고라니를 어떻게 할 수 없겠고 고라니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울타리 속에 이제 사니까 고라니가 아.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거기가 세상 편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외부 접근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가져 나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는 거기 이제 산에 물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밖을 나가서 물을 먹고 자기 벌들 다 보고 이제 잠자고 이제 그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도 이제 슬슬 올라갑니다. 거기를 가면 잠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 예, 예. 그 돼 있으면 살금살금 가면은 낮에 자고 있어요. 그러다 하고 쳐다보면 냅다 놀래가지고 지는 이제 지들 한 서너 붙고 굴러서 튀는 거 도망가긴 도망가는데 딱 30m 안에서 서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잡초 제거만 했어야 되는데 농작물까지 다 제거를 해가지고 피해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마치 내가 현장에 상주 그 성결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그런 목가적인 전원적인 그런 풍경이 딱 그려지면서 마음적으로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편안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산에서 부는 그 바람 소리도 내 귓가에 들리는 것 같고 그 풀내음도 내가 지금 제 코에 이렇게 맡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오늘 방송이 싱그럽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2만 평이라던 그 저 곳을 직접 대부분 관리를 하시고 그것도 무농약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제품을 생산도 하시고 또 내가 믿음과 신뢰를 하고 있으니 직접 체험도 와서 내가 확인하라 라는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품을 쉽게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매장이나 슈퍼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대형 매장에 가면은 워낙 제품들이 많고 다른 회사에서도 많지만 성결산에서 나오는 우리 고 대표님이 만드신 이 제품을 구입을 하려면 판매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체험장을 갔을 때만 구입하는 건가요?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네, 요 그 아로니아 제품은 지금 그 NH 농협에서 네네. 신촌 지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일부 판매하고 저희가 뭐 인터넷 주소나 뭐 이런 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검색을 할 수가 있나요? 검색은 잘 안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카톡 아 카톡 그걸로 많이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복분자는 요거는 식품 그 허가는 안 돼서 제품을 예. 하는 거고 예. 요 앞에 거는 저희가 직접 그 제가 먹는 요미로 요 앞에 게 뭔가요? 한번 이렇게 한 번만 예. 좀 주시겠어요? 예, 예. 이게 뭔가요? 아, 복분자. 네, 복분자, 요거는, 예, 예. 그, 복분자 원액을, 아니, 예. 복분자를 5kg. 예, 예. 그 다음에 그, 설탕을 한 0.8%.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넣고서 하는데, 예, 예. 요 원액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건 제가 뭐, 제 제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드셔보면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아니, 우리 저, 그럼 이게 100% 원액인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파우치인데 예, 이게 100% 원액이고 예, 예. 요거는 이제 발효액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복분자 그 술 아 술 예, 예. 아마 이 제품을 보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아침 저 점심 때부터 낮부터 이게 땡긴다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걸 한번 하고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 우리 저 먹거리 엑스파일 같아 이거 꼭. 아 이거 진짜. 이건 막 진짜 원액이라서 네, 맛은 그렇게 없고 네. 설탕도 아닌 그런. 뭐 굉장히 진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딱 따는데 향도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네. 이거 한 잔 먹으면 예. 여러분들 그 복분자 예 이게. 이거 저녁 먹으면은 뭐 벽도 뚫고 요강도 뚫고 뭐 분자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진합니다. 아 예, 진해죠. 그리고 제가 사실 복분자를 처음 먹는 건 아닌데 예.
다른 제품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향이 일단 굉장히 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희 그 사람들 지역은요 일교차가 뭐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복분자나 네. 뭐 이제 뭐 이런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친화물 네. 이런 거는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네. 다른 데 거하고는 좀 비교하기라보다 뭐 대단히 좀 그만큼 자신이 네, 있고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도 그렇겠지만 네. 소비자 어떤 누가 먹더라도 아, 그럼요. 아니 제가 먹어봐도 정말 네. 그냥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벌써부터 막 건강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뭐랄까요 경영 철학이랄까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거를 농사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그런 자신만의 어떠한 그 목적, 네. 이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앞으로 이 먹거리에 대해서 네. 뭐 이 저기 막 최선을 다해서 네. 재배를 하고 네. 일단은 그 무농약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국민이 이 좋은 제품을 갖다 농약을 쳐가지고 그걸 또 수확을 조금 더 하려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방법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아, 예. 조금 힘들더라도 예, 예. 그냥 완전히 지금 무농약으로 갈 준비가 아. 저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도 나는 조금 힘들고 좀 거칠어도 무농약으로 가서 국민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를 그렇죠, 제공해주겠다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떠한 그 경영 철학이 그렇죠. 확고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건데 예. 여기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삼 아니 산양삼은 무농약 허가를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아로니아는 우리가 재작년에 재배를 했는데 예. 내년에 이제 받을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시기가 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벌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아, 그거 안 파면 되죠. 그런데 체험을 하시면서 예. 깨끗한 것만 이렇게 찾으셔서 담으시면 되는데 예. 그걸 뭐 밤나무 그 저기 하는 게 제가 제일 무섭고 이 두릅하고 또 친암을 이런 종류는 약을 싫어합니다. 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 뭐 좀 덜 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덜 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예. 예, 어쨌든 그 국민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예. 절대 편법은 쓰지 않는 그런 농사를 예. 지으신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예. 그게 바로 경영 철학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기촌이나 기농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2만 평이나 되는 곳을 관리하시려면 물론 본인이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건강식도 드시지만 특별히 나는 뭐 건강식을 챙겨 먹고 있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집사람하고 이제 나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농약을 안 치니까 소국 같은 거는 채취를 해서 먹으면 예예. 모르겠어요. 다른 이런 일반 나대지에서 기르는 거하고요 예. 임야에서 기른 거하고는 향 자체가 다릅니다. 예예.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화물도 예예. 우리는 이제 무슨 자연 속에서 나무 속에서 삽니다 개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채취하려고 하면 좀 이제 이 사모님들이 오시면 채취를 할 때 오시면 예, 예. 아주 앞뒤도 안 봅니다. 그리고서 예. 이제 해 드시면 진짜 맛있다고 예, 예. 또 전화도 오고 예, 예. 또 이제 표고도 또 이렇게 오시면 표고도 저희는 그 물도 안 주고 예. 약도 안 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덜 나긴 덜 나는데. 뭐 그렇게 막 그 제품을 막 좋게 만들어서 예. 약치고 제품 좋게 만들어서 그게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건강식이라고 하시는 거는 특별히 챙겨 먹는 건 없지만 본인이 재배한 것을 주로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육류 중에는 뭐 또 좋아하는 종류가 있을까요? 뭐 아니 뭐 닭이나 닭 예. 닭을 저희가 이제 키웠거든요. 닭 키우시네.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닭에다 예. 이제 산양산 같은 거 이렇게 맥불이 네. 놓고 해서 드시면 네. 진짜 향도 좋고 네. 네. 사실 저 우리 부 대표님은 제가 소우민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겠는데요. 소우민은 당연히
예, 닭고기가 최고라고 영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음과 양의 조화를 다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삼계탕 안에는 대부분 소음인한테 맞는 제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삼도 그렇고요, 찹쌀도 그렇고요, 배추도 그렇고요, 정말 그 메인 요리인 닭도 열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소음인한테 있어서 뭐 중국이다, 말국이다, 아니면 평상시에도 늘상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삼계탕 또는 추어탕,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흑염소, 중탕. 사실 소음인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음식인데요. 게다가 직접 재배하신 이런 제품들로 레시피를 해서 드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서울서 사셨을 때는 아프셨는데 귀촌을 하셔서 농사도 지으시면서 이러한 제품을 드셔서 더더욱 건강한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뭐랄까요,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생활하셔서 9년차 귀촌을 하셔서 지금 초창기에 실패를 거듭해서 지금 2만 평이나 되는 정말 그런 훌륭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성공 사업가로도 이렇게 변신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도 어떨까요? 제가 5년 후에 가도 이 성결산에서 계속 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관리하신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서울로 오셨을까요? 어떨까요? 계획을 좀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 생각은 그 이제 그 최고의 목표가 네. 그 이제 그 우리 그 돼지에다가 네. 찜질방 하나 이제 소금하고 소금으로 찜질방? 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분들 네, 네, 네. 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찜질도 좀 하시고 네, 네. 주변에 있는 좋은 약초, 먹거리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서 바로 푹 쉬셨다 가시게 예. 우리 그 선교산 농장을 굉장히 홍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예. 예. 그럼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선교산에서 찜질방을 하던 고라치들랑 같이 멧돼지랑 예. 자연 속에서 계속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어떻게 올라오실 생각? 아니 이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데는요. 제가 예. 아침에 탁 일어나서 예. 우리 밖에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 아, 내가 이 맛에 여기 왔지. 아.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 세상을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 가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8월달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불 안 덮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추울 것 같아요, 산 속에서. 예, 추워요. 도록한데, 예. 이게 이제 그 남쪽을 보러 바라보고 있으면 좀 햇빛이 굉장히 분명하게 예. 들어오는데, 우리는 북동쪽을 바라보고 남양이 아닌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얼음이 4월 30일까지 얼고 있습니다. 4월 한 20일까지 얼음이 안 녹아요. 계곡에서 물이.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이 장례산이 향이 특히 좋고 또 그래서 장례산 아주 저 예찬 논자 예, 예, 예. 네. 앞으로 그래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뭐 장담하건대 계속 성결산에서 지금의 예. 농민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예, 각오가 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더더욱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또 혼자라도 올라오고 싶으면 도망쳐 올라오시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계속 보조하시면서 성결산에 계실까요? 앞으로도?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손자. 손자는 어때요?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 산속에서 같이 가끔 놀러가서 일 계속 도와드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노래 한 적 있어요, 춤춘 적 있어요 그랬는데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겠죠? 애기 때는 많이 네, 애기 때는 많이 저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도 잘해서 더더욱 멋진 우리 명진이로 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아빠 내가 보니까 훌륭한 태권도 관장님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특별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뭐 저희 그 공장의 자랑을 좀 마지막으로 네. 저희 농장에 항상 그 오시면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네. 오시고 또 그 오시면 항상 그 먹거리 그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자신있게 예.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시고 예. 복분자 따실 때는 항상 전화만 하십시오. 확 드시고 예. 또 필요한 만큼 예. 또 사가지고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또 이제 그 이렇게 직접 현지에 오셔서 예. 항상 이게 뭐 드시고 예. 그러니까 예. 저희는 뭐 하루에 그 밭을 다 잡수시더라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번개라고 해서 예, 예, 우리 예. 한번 상주까지 한번 가는 기회가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희 그 산양산 밭을 구경하자고 하시면 예. 오신 분에 한해서 한 뿌리는 무조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이 맛을 보셔야 아 그리고 직접 캐셔도 좋고 예, 예. 뭐 어떤 거 캐달라 그래도 좋고 예. 저희가 오시면은 사시기 전에 예, 예. 먼저 한 뿌리 음식을 드셔보시고 예. 아 이게 진짜구나 예. 했을 때 뭐 제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예. 또 모시기도 하고 예. 저희가 또 직접 가서 예. 이렇게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항상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독체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풀어내야 할 이야기 보따리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스튜디오로 모시든지 저희 팀이 촬영팀이 아예 현지에 가서 방송하는 그런 날을 오기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품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계시는 고독재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농민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성근의 토크쇼 건강 100세를 잡아라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하신 게스트분을 모시고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 100세를 잡아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